오늘은 용왕님께 막걸리 한 잔 따르면서 소원을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막걸리를 제가 한 통 가지고 왔습니다. 용왕님에게 막걸리 한 잔 드리고요. 우리 구독님들 잘해주시고요. 아프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용왕님. 저는 코피석 안 줘도 됩니다. 술 많이 드릴게요. 아픈 사람이 없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용왕님? 올해 소원은 그래요. 저도 아프지 않고 또 탐석 다니면서 사고 나지 않고 우리 구독님들 아픈 사람 안 아프게 해주시고요. 부탁합니다, 용왕님. 감사합니다, 용왕님. 탐석지에서 뵙겠습니다. 꽁꽁 얼어있는 산지에도 저의 열정한테는 당하지를 못하는군요. 지금 얼음이 깨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소리도 들리고요. 여기 잠시 보니까 차돌석인데요. 이중석이네요. 이중석인데 조금만 형태를 갖추었더라면 예쁜 녀석이 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호피석처럼 그렇게 보이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보기는 예쁘지만 이렇게 감상만 하고 그 자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다녀볼게요. 다녀보고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얼음을 깨면서 호피석을 보고 있는데요. 때마침 호피석을 봤습니다. 이 얼음 깨진 거 보십시오.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이 녀석을 꺼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올 것 같아요. 아, 이 녀석 예쁘게 생겼네. 어우, 모양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물때가 많이 묻어 있죠. 어떻게 봐야 되나. 배고피는 배고픈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약간 물향도 나오는데요. 물향도 나오는데 때가 너무 이렇게 물때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물때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죠. 색깔은 예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겹산 바위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겹산입니다. 겹산 아니면 뭐 겹산 바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깨끗이 닦아서 보면 예쁠 것 같아요. 뭐 화분 위에 이렇게 놔둬도 괜찮고 예쁘겠네요. 이렇게 색이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바위경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뭐 겹산으로 봐도 되고 겹바위 자꾸 겹산이라고 그러네요. 뭐 겹산이라고 그래도 되겠네요. 이렇게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찌릿찌릿하네요. 저기 위에 원섭이가 와 있어요. 저는 탐색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여기서
커피색을 또 봤습니다. 아, 머리가 아름다워요. 완전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자태 같아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엄청 화려합니다. 물속에서 있는 이런 모습도 정말 아름답네요. 한번 꺼내볼게요. 자기 호피색이다. 자기 호피색. 이야, 머리가 양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멋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아름답다. 와, 한번 보십시오. 오, 이렇게. 아, 멋진 녀석이네요. 아, 이것도, 비경 바위처럼, 한번 보십시오. 완전 양각으로 수마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아, 손이 싫어서 여기 잠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이런 녀석이 있나? 이것도 입속으로 봐야 되겠네요. 입속으로. 아, 이렇게 보면 무령도 나오네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멋진 녀석이네요. 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면 포개진 그 먼 산에 있는 그 비경바위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손이 굳어 가지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아, 진짜 멋있죠. 아, 자기 호피색 보기가 진짜 힘든데요. 아, 소마도 잘 돼 있고요. 이 결 한번 보십시오. 결. 아, 끝내줍니다. 아, 제가 가끔 이런 녀석을 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사각으로 벌집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벌집형으로 이런 모습이 진짜 드물어요. 백색이 진짜 아름답네요. 흑색에 백색 무늬가 진짜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령이 나와 있어요. 무령이. 여러 가지 뜯을 보면 참 재밌는 녀석 같아요. 어이구, 놓쳤습니다. 어우. 아, 손 한번 보십시오. 벌겋죠. 아, 참. 이렇게 힘들게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고생한 뒤에 낙이 온다 하더만. 오, 정말 멋있죠. 이런 녀석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 뒤집어서 볼까요? 제가 넋이 나갔는데 넋이 나가서 이렇게. 아, 멋있네. 야, 요거는 아, 특별한 녀석이네요. 아, 이쁘다, 이뻐. 아, 제가 웬만해서 이쁘다 소리는 안 하는데. 아, 이 녀석 보십시오, 이렇게. 벌집 보십시오, 벌집. 진짜 벌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참 동안 이 녀석을 구경하네요. 다른 장소로 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또 동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설천입니다. 문섭이 동생하고 중국집에서 간짜장 한 그릇 먹고 동생이 탐색을 했는데요. 예쁜 녀석인데 차 안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물고임도 있고 봉이 있고 배두리가 약간 나와 있긴 하지만 참 이쁜 녀석이네요. 지금 이 동생이 지금 운전하는 모습 보이시죠? 운섭입니다. 운섭이 인사하세요. 반가워.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면모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오피스겠네요. 흑색과 황색과 절묘한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백색하고 이 밑바탕이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호석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작은 녀석이지만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처럼 분화구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각도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호피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면 그래요. 예, 작다고 이렇게 무시하지만 소품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여기가 백제 땅인데 신라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라제 통로이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녀석과 이렇게 함께하고 이제 제가 사는 신라 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라 사람이요? 여기하고 백제하고 말씨가 조금 달라요. 이제 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번쩍하고 나는 신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왜 그래요? 김유신 장군 생각이 나고 백제 땅에 가면 아시죠? 계백. 계백 장군 모습도 생각나고 참 좋은 장군인데 어떻게 우리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동생과 즐거운 식사도 하고 이제 집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